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장과 주도주는 함께 간다. 그렇죠. 이런 이론을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현대차라든가 운수 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리 쪽은 IT, 반도체 쪽이 주도주는 맞죠? 예, 주도주 맞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얘기대로라면 여기도 어느 정도 고점이고 어느 정도 많이 과열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포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차별화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종목들보다. 자, 어떻게 할까요? 네. 반도체만 따로 말씀드리고 질문하시면 또 현대차를 쪽 자동차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두 개를 다 엮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하나 가보죠. 하나하나 할까요? 지금 가장 이제 핫했던 부분이 이제 1월 들어서는 이제 현대차니까 이제 자동차 쪽. 자동차 쪽서부터. 이쪽은 정말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 논리들이 뭐 애플카, 뭐 수소차. 그러니까 보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미래의 산업에 대한 중심이 있다는 것도 맞고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자동차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겠구나. 거기다가 내수도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논리들을 가지고 좀 더 강한 흐름이 굉장히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전망이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뭐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더 발달하는 자동차 쪽으로 간다, 미래 차로 간다 이런 얘기가 6개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나요? 6개월 한 2개월 사이에 갑자기 그런 게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네. 됐나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없지는 그렇죠? 않았죠. 예. 예. 그 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논리나 거기에서 한 보도 더 나가지 않았는데 주가만 그냥 올라갔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의 논리 자체가 더 힘을 얻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서 한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카 얘기가 나오고 그날, 그 다음날 장중까지 따졌을 때 현대차가 44%가 올랐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 과거의 사례도 많이 있던데요. 3개월 만에 순식간에 40%가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를 뭐 그거는 이제 3개월 사이고요. 3개월 사이. 이틀 사이. 아, 이틀 사이. 예, 그거는 예. 없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자, 애플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여러 자동차 회사들에다가 우리랑 이런 걸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 중에 현대차도 하나 있었고. 그렇죠. 당연히 왜 있냐 하면, 현대차가 세계에서 5위, 6위 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그 제안이 안 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44%로 올렸어요. 주가가.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의 제안이 오고 현대차가 오케이, 계약이 맺어져서 그렇게 갔다라고 한번 따져보죠. 그게 과연 현대차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플러스가 크게 된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게 애플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구글카가 훨씬 앞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서는 또 뭐 테슬라 한차 앞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후발주자로 해서 애플이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선두주자가 다 그걸 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투자는 했으나 성과가 나오는 거 없이 투자됐던 것들이 모두 선크 코스트로서 그냥 밑에 잠겨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현대차한테 굉장히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가를 이틀 사이에 44%를 올려버리면서 막 이런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든지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주가를 올릴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침 재료를 제공해 주면서 확 당겨버리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 이제 현대차 쭉 해서 주가가 뭐 해서 막 이제 2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4만 원 됐다가 뭐 이러면서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 그때의 이 재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타당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대차의 수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내리는 판단이 이번에 내리는 판단과 똑같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다시 한번 그 떨어진 만큼, 그렇죠. 올라간 만큼 떨어질 것이다. 예, 두 번째로 네. 우리가 한번 현대차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죠. 네. 작년도 실적이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올해 실적이 얼마냐면 지금 컨센서스가 5조 6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조 6천에서 5조 6천이면 이익이 거의 3배가 늘어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제가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제 모든 레포트 현대차 나온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왜 올해 이렇게 이익이 많이 3배나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논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 이익이 이렇게 증가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 주가가 오르니까 이익을 높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따라서 지금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에 5조 6천억 원의 이익이 나고 내년도 얼마가 난다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냐면 6조 7천억 원이 난다라고 전망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튼 뭐 현대차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가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이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당시 이익이 얼마냐 하면 8조 6천 원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익이 나고 어쩌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이나 13년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과 13년도를 한번 따져보시면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 전부 다 엎어져 버렸죠. 그 당시에 뭐 법정관리 다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는 리콜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세계에서 정상적인 자동차 회사는 독일의 폭스바겐과 한국의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이익이 8조 5천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갔던 주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에서 28만 원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더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현대차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올해에 논리들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공통되는 걸 뽑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그 해외 수요가 해외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올해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그 북미의 제네시스 판매 증가하고 해외 신차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그 다음에 3세대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원가가 절감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이 얘기가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슨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과거에서부터 기대도 네, 있었고 그냥 주가가 있었고. 올라갈 때마다 똑같이 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28만 원까지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이 더 얼마나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그 숫자를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에서는 네. 지금은 며칠 전까지 뭐 정말 죽기 살기로서 밀어붙이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남기 때문에 계속 잔영이 남아서 가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자체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로 좀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센터장님 사실 예전과는 다르다는 항상 마디마디마다 나왔어요. 저도 그거 기억해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역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배당이라던가 특별배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배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 구조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고 이익도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근데 주도주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가면은 우리 지수가 그래도 덜 밀리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어떠세요? 아마 사업 구조의 변화는 저기 팹리스 때문에. 그렇죠.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 때문에 예. 아마 그 얘기를 하는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에 파운드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익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이익을 굉장히 많이 플러스시킨다든가. 그럼 제가 반대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TSMC와 그 TSMC가 워낙 파운드리 쪽이 강하니까 밸류를 굉장히 높게 봤잖아요. 2위란 말이에요. 네. 지금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계속 이제 인텔이라든가 이쪽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나와서 그 밸류를 그 밸류를 따라가는 이른바 피어 그룹이 같이 가는 그런 부분에서 밸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7, 8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삼성전자가 TSMC보다도 굉장히 강세인 부분들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서부터 제조까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로 완성체이고 TSMC는 그건 결국 하청업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지금 걸 해보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저런 걸로 해서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가 해서 그런데 제가 앞에 현대차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격이 막 움직일 때에 그 저기 그 목표 주가라던가 내지는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 이거는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냐 하면 사람인 이상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보다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계속해서 줘요.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는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네. 올해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저 삼성전자가 그래서 얼만큼 이익을 내는데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익이 가장 많이 났을 때가 2018년도죠. 그때 순이익이 44조였습니다. 올해 그거보다도 10% 더 낸다라고 따지면 순이익이 50조 정도 50조가 됩니다. 넘네요. 네. 그러면 지금 PER이 12배 정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 12배 PER을 그렇게 본 적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올해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순이익이 얼마만큼 난다라고 전망을 하냐면 33조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33조 난다라고 따지면 지금 PER은 15배로 훨씬 더 넘습니다. 네. 내년도에 이익이 45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익이 증가했고 올해 증가하고 내년도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3년 연속. 삼성전자 역사상 2년 반 이상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3년, 4년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4년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려면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이 된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가장 길었을 때 26개월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왜 48개월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논리는 없어요. 단지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빅사이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빅사이클인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과연 제 생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진짜 맞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결정적으로 7만 6천 원인가에서부터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장중에 거의 9만 6천 원까지 상승을 9만 6천. 시작했던 네. 가장 큰 그 포인트가 뭐냐면 4분기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4분기 실적이 9조 발표에서 네. 얘기됐거든요. 10조 이상을 발했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네, 그랬는데 네. 문제가 뭐냐. 네. 시장에서는 원래 컨센서스가 얼마냐면 9조 3천이었어요. 근데 9조가 나왔어요. 원래대로 따졌으면 주가가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자기 컨센서스만큼도 못 맞췄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사이에 30%씩 막 올라가 버렸어요. 그건 뭘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하고 사람들이 뭐가 나오더라도 나는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단 한두 시간 만에 호재로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주가가 주춤해지고 하게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서 또 논리가 바뀌어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미 9만 6천 원을 갔다라고 장중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10만 원을 거의 가본 거잖아요. 10만 원이면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주가가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한번 했으면 지금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 올라갔던 그 이 힘, 이거에 다시 그 해가지고 그게 또 해가지고 이번에 10만 원을 뚫고 12만 원까지 간다 이러면서 하는 것보단 오히려 여기에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네.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무슨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에 이렇게 얘기할 거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옛날서부터 그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그 저 붙는 별칭이 닥터 둠 뭐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네. 너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갖고 넌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시장이 아무리 많이 상승을 하거나 많이 하락을 하거나 그 어떤 때도 그냥 시장에 입슬리기보다는 나는 나의 내대로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를 때에 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크게 제가 생각했던 건 저도 30몇 년 동안 증권회사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있으면서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 행복한 시간보다는 아주 불행한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이 많으셨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에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증권회사 직원이라면 수익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고객들이 손실이 나서 괴로워하는 것들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나는 시장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야 되고 남들이 흥분했을 때 흥분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남들이 굉장히 비관적일 때에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이에요. 제가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